안녕하세요. 자전거 맛집의 캡틴 트위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설날이에요. 설날이에서 자전거 맛집 그 유튜브 채널 애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2020년 건강하시고 뭐 하시는 일 모든 거 잘 되시고 또 즐거운 자전거 생활 또 안전한 자전거 생활 또 이렇게 추억이 쌓이는 자전거 생활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자전거를 또 소개할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자전거는 이제 오렌지 색깔의 썬더원 디스크 울테그라 22단 고 모델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 지금 출고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선주문 할인하면서 그때 주문하신 분인데 3월 달에 출고 예정인데 자전거가 좀 일찍 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도 해드릴 겸해서 또 급히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색깔은 이제 천편일률적인 그런 트위터의 컬러에서 벗어난 지금 새로운 컬러가 적용된 그런 모델이고요. 이 자전거의 모델은 색상이 지금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아주 다양하고 또 사이즈도 이제 한 5가지 되니까 총 뭐 가지별, 색상별로도 하면 총 50개가 되겠죠. 10가지 색상에 5가지 사이즈니까. 그만큼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손이 많이 가야 되나 된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제작 공정상에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동안의 트위터 색깔 뭐 색상 대깔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 정신 이런 걸 좀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오렌지 색깔로서 지금 조립해 놓은 지 한 3-4일 됐는데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다 이쁘다고 하시고 색깔 참 잘 나왔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트위터 자전거는 항상 요구도 먹는 브랜드라서 뭐 호불호가 또 갈릴 것 같고요. 하여튼간 욕은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자전거 좀 좋은 자전거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욕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욕도 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윤을 창출해 가면서 가는데 어떤 그런 이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포기를 하고 가는 브랜드라고 지금 이쁘게 좀 봐주시고 또 일반 소비자들은 뭐 괜찮은 자전거 싸게 구입하고 또 그런 게 어떤 새로운 이제 자전거 이 가격대를 또 형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간 지난 한 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앞에 있는 요 썬더 자전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의 자전거의 무게는 8.7kg입니다. 재원상에. 그리고 또 제가 또 달아서 뭐 저울에 달아서 이제 실측을 또 해보겠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48 사이즈고요.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 5가지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46, 48, 50, 52, 54 이렇게 5가지로 있고요. 지금 무게는 46 사이즈 기준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 페달 빼고 8.7kg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지금 블랙이 있고요. 그레이, 옐로우, 브라운, 카키 그리고 바나나 색상. 요 바나나는 지금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그리고 레드, 블랙 레드가 있고 또 티타늄 블랙이 있고 그레이 블랙이 있고 오렌지 블랙이 있고 화이트 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색상이 이렇게 10가지가 있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깔이 검정색이니까 얘는 오렌지 블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썬더원 디스크 모델 여러 가지 색상들을 좀 봤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레이 옐로우하고 브라운 카키, 그러니까 갈색에다 카키 색깔 들어간 거. 그리고 바나나 색상,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오렌지 블랙. 요렇게 색깔들이 좀 이쁜 것 같아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자전거 이제 예, 특징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물론 뭐 나노 카본 EPS 가공 프레임이고요. 카본 소재는 지금 T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노 울테그라 R8000 그룹셋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얘는 이제 레트로 스펙사의 플랜 마운트 방식이고 케이블 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당겨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이제 세미 형태의 디스크 브레이크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전화상으로 다 이게 유압인입니까? 하고서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유압은 맞고요. 이제 방식은 이제 케이블로 다 당겨서 작동은 이제 유압으로 다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 이 캘리퍼 뭉치 자체는 유압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에어로 레이싱 타입이고 케이블은 이제 다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너 케이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R8000 울테그라 요 그룹셋이라는 건 이제 3전셋으로서 요 변속 레버하고 요 앞드레일러 그리고 뒷드레일러 요렇게 R8000 울테그라가 들어가 있고요. 크랭크는 레트로 스펙사의 DRA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크랭크는 이제 알루미늄 알로이고 CNC 중공 가운데 뻥 뚫려져 있는 중공 타입이고 크랭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티스는 34에 50T입니다. 요즘에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티스고요. 34T, 50T 이렇게 두 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스프라켓은 선샤인사의 11소 11장짜리 장착이 되어 있고 티스는 11에 28T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좀 어르신들은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어르신들은 뭐 32T, 뭐 30T 이런 걸좀 선호하시는데 얘는 가장 큰게 28T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힘만 된다 그러면 주행성하고 가파른 언덕 같은 데서도 이제 충분히 뭐다 커버가 될수 있는 그런 기압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계속 그 유압 디스크라고 말씀드렸고, 브레이크는 플랫 마운트 방식이고요. 케이블 풀 방식이니까는 케이블 당겨서 작동되는 거고, 브레이크 캘리퍼 장치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고, 냉각 방식은 이제 시마노의 뭐 아이스 쿨인가? 뭐 그런 방식 채용된 메탈 방식입니다. 그래서 냉각판이 달려져 있어서 자신 이제 브레이킹 때문에 이제 발열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은 알루미늄이고요. WR 방식이고 23에 40mm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23mm이고 높이가 이제 이 높이가 40mm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또한 알루미늄 알로이고요. 포실 베어링 방식과 베어링 4개로 다 실링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프런트가 20에 20홀이고요. 리어가 24홀이고 스루엑슬 방식입니다. QR 방식이 아니고 스루엑슬 방식이고 디스크는 앞쪽이 100mm, 뒤쪽이 142mm, 140mm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트위터사의 초경량 안장 장착되어 있고 C포스트 또한 카본으로 되어 있고 핸들은 알루미늄 알로이로 다 되어 있고 31.8파이에 420mm 폭이 어깨 넓이가 420 사이즈에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스템은 이제 90mm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즘 나오는 트위터 자전거에 그 로드 자전거 중에 이제 보편적인 그런 프레임이고요. 색깔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 또한
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썬더원 울테 디스크의 자전거의 정상적인 가격은 판매가는 134만 9천 원입니다. 가격 대비 이 자전거를 봤을 땐 정말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초보에서 중급 넘어가기 전에 타시면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세컨용으로도 한번 로드를 경험해 보실 분들은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가격으로다 이렇게 모실까 생각 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항상 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말미에 좋아요, 구독 한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